나는 1975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소속의 물리학자 잭 H. 헤드링턴이라는 인물이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구 중인 저온 물리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과학저널 피지컬 리뷰에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그의 동료가 검토를 해주었는데 그 결과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논문의 저자가 헤드링턴 혼자인 것으로 적혀있지만 논문의 내용에는 1인칭 복수인 우리가 꽤나 쓰여있다는 점이었죠. 왠지 여기엔 사람이 아닌 네 글자로 불리는 것들이 설교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동료는 헤드링턴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며 논문을 그대로 제출한다면 필히 반려당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헤드링턴은 고민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논문이 1인칭 복수형을 단수형으로 고쳐서 다시 타이핑하던가 아니면 공동저자를 한 명 올리던가 하는 해결법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논문을 다시 쓰는 것도 귀찮고 공동저자를 데려오는 것도 싫었던 헤드링턴은 아예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건 바로 공동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1975년 11월 피지컬 리뷰 35호판에 BCC 구조 헬륨3에 대해서 이 두 원자, 세 원자, 네 원자 교환 효과라는 이름이 논문이 게재됩니다. 논문의 내용은 헬륨 동위원소의 헬륨-3이 등축전 결정체의 고체 상태로 존재함에 관한 것이었죠. 이게 대체 뭔 내용인가요? 저도 몰라요. 대충 졸라게 어려운 내용이겠죠 뭐. 아무튼 이 논문의 저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잭 H. 헤드링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FDC 윌러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헤드링턴이 기어이 공동저자를 창조하여 논문 심사 통과에 성공한 것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공동저자를 창조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FDC 윌러드라는 이름이 주인을 실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닌 고양이였습니다. 이 고양이의 정체는 헤드링턴이 키우는 샹고양이였는데요. 실제 이름은 체스터였죠. 워낙 그냥 체스터라는 이름만 사용할 경우 자기 고양이 이름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에게 금방 들키게 뻔했기에 헤드링턴은 아예 미국식으로 이름을 지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팰리스 도메스티쿠스 체스터 윌러드, 줄여서 FDC 윌러드라는 이름이었죠. 참고로 팰리스 도메스티쿠스는 집고양이의 학명이고 윌러드는 체스터의 아빠 고양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논문 게재에 성공한 헤드링턴은 이젠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어졌는지 발행된 논문 10여부에다 자신의 서명과 체스터의 서명, 즉 고양이 발자국을 찍어 주변 사람들에게 한정판 윌러드 에디션을 배포하기까지 했죠. 물론 이렇게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는 별개로 그의 논문은 여기저기서 인용할 정도로 좋은 내용이었기에 이들은 점점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심지어 1978년엔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저온물리학회의 초청을 받을 정도였죠. 아 물론 체스터가요. 그런데 그곳에 헤드링턴에게 윌러드 에디션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지 학회에서 윌러드의 정체가 폭로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헤드링턴이 논문을 게재했던 피지컬 리뷰에서 에세이 형식으로 공동주자의 정체에 관한 글을 나눠내죠. 헤드링턴이 공동주자를 만들게 된 경위, 공동주자의 진짜 정체, 마지막으로 헤드링턴이 부재 중일 때 논문에 관한 전화 문의가 왔는데 그가 자리 없다는 걸 알자 공동주자의 통화 요청을 했던 일화 등을 말이에요. 이로 인해 FDC 윌러드의 진짜 정체를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지식인들이 알게 되었고, 이럴 수가! 논문을 낸 박사의 정체가 고양이였다니! 제작 믿고 있었다고! 이들은 정체를 들킨 고양이에게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각종 논문들이 각 주에 윌러드 박사님께서 토론 및 조언으로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샤라웃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나의 체스터에게 교수 제안이 오기도 했으며 심지어 1980년 9월 프랑스 과학잡지엔 아예 윌러드 단독 주자로 논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건 자기 논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반장난식으로 등록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남이 집 고양이가 썼어요. 그렇게 전 세계의 브레인들에게 인기를 받으며 살던 체스터는 2년 뒤인 1982년 14살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체스터가 사망한 이후 FDC 윌러드의 이름 또한 활동을 멈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미국 물리학회에선 2014년에 FDC 윌러드를 포함한 모든 고양이 저자 논문의 열람을 이제부터 회원 조정이 아닌 전체 열람으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런 경우는 체스터뿐인데다 이걸 발표한 날은 4월 1일 즉 만우절이었기에 다들 장난으로 치부했습니다만 그로 지금까지도 아무나 볼 수 있는 오픈 액세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훈훈한 마무리 중에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헤드링턴은 논문에 왜 하필 내가 아닌 우리를 썼던 것일까요? 대기야!